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 테드입니다. 어? 아, 오랜만입니다. 예. 뭐야? 저희가 BADC 2020에 먼저 한번 참석을 했었고, 아, 참여를 했었고, 그때 세계 랭킹 29위에 있었죠? 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년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아, 원래 지금 촬영 아니었잖아. 진짜. 그냥 한 거예요. 사진 찍고 시작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기는 소리, 마이크도 차고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사진 찍고 시작을 하기로 했잖아. 아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와. 어느 정도 이제 수조가 거의 완성된 것 같아서 일부러 또 셔터 빨리빨리 누르네 이거. 자, 촬영 시작했다고. 아니야. 아니 하지마. 진짜. 아, 수초나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본인은 안 나와도 되니까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할 거면 내려놔. 알았어, 알았어. 흔들리니까.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 보시는. 아니, 그, 나오세요, 거기서. 아, 예. 네. 제가 어디까지 나오죠? 거기. 아. 자, 11월 달, 저희가 이거 10월 달에 만들었었죠. 네. 아, 10월 달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황량했습니다. 예, 딱 봐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정도로 황량을 했어요. 제가 최소 2,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어때요?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희 릴렉싱 영상이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그 이후로 또 한 달이 넘게 그쵸, 지난 거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무겁어요. 예. 그래서 이끼 같은 것도 일부러 이렇게 좀 더 있는 거고요. 조명도 더 계속 강하게 켜주고. 그리고 수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이 이유가 안 건드렸어요. 수초 위치도 아예 안 건드렸고, 지네 마음대로 이 지형 따라 뻗어 나가도록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우, 좋네요. 그리고 뭐 조개들 잘 살아있고요. 조개들 잘 살아있고. 벌써 채집한 6개월 넘었네요. 네, 진짜. 잘 살아있고 이 돌이랑 유목들 다 채집한 거고, 이 발리스네리아는 이 대회용을 위해서 좀 큰 것들 그때 주문했었고, 이거 그때 큰 걸로 주문 안 했었으면 지금 이 모양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연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네. 이 발리스네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러너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새롭게 또 뻗어나가고 있고. 네. 뭐 어종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여기 중간에 원래 군형은 굉장히 잘해요. 긴몰개가 있고요. 굉장히 수수한데 점이 바뀐 것처럼 예쁩니다. 가로줄에는 금색 광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딱 앞에 나오네. 바로 들어가네. 저기 알록달록 연지곤지 바른 것 같은 이 친구가 줄납자루예요. 낙동강 줄납자루. 색깔 되게 예쁘죠. 얘가 수컷이에요. 수컷. 그리고 여기 메인 낙동납자루. 원래는 칼납자루였는데 2016년에 낙동납자루라고 이렇게 신종 발표가 돼서 칼납이랑 낙동은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아. 자세히 이렇게 비교한 사진들 보시면 달라요. 좀. 아, 그리고 이 바닥에 돌마자들 돌아다니고요. 뭐 그런 수조예요. 그래서 일단 딱 낙동강에 사는 친구들, 낙동강의 한 부분에 사는 친구들이 여기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대회 출전했을 때, 2020 출전했을 때 그때보다 사이즈는 작아졌어요. 어항 사이즈는. 네, 작아졌죠. 네. 그런데도 그냥 나름 저희가 스튜디오 이전하면서 네. 이 어항 세팅하고 계속 그냥 뒀었었는데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컨셉이잖아요. 직접 채집하고. 그렇죠. 채집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2020, 순위 몇위 기대하십니까?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재현했다. 아니, 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몇위 예상하세요, 솔직하게? 10등 안에 들고 싶습니다. 아, 10등 안에? 네. 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니, 사실, 네. 이게 하나,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번에 2020 때 보니까 영상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전체 공개를. 그쵸? 예. 네. 그때 보니까 정말 헉하는 어항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저희 어항들 솔직히 좀 괜찮았는데, 헉하는 어항들이, 야, 비오톱에도 이렇게 좀 멋진 어항들이 많구나,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29위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 결국 50위까지가 순위권이라서요. 네. 뭐 안착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 예? 대단한 거죠.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비오톱이라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대단한 거죠. 50위 안에 들었으니까. 네, 예. 말씀하세요. 2022 때는 저는 일단은 계속 이걸 매일 보잖아요. 거의 이 영화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와 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와 정말 멋있다 막 이런 시기는 지나서 그건 몇 순위 몇 위를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위 안 예상합니다. 20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일단 재단 저는 예 낫다. 저는 뿌듯할 것 같아요. 아, 20위 안으로만 들어가도 네.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단계 단계로 그러다가 진짜 5위 안에 들 수 있는 거죠. 매년 우리가 어쨌든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참여하나요? 뭐 이런 방법 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좀 설명 다시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제를 정하셔야 되고요. 어항 크기, 그다음에 어종, 어종은 학명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물도 학명으로 쓰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어렵진 또 않은데. 안 해보다 보면 어렵습니다. 네, 영어를 네. 써야 되니까. 올 영어잖아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학명이든 이거는 뭐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 지금 다 나와요. 올 영어. 쉬운 쉽지. 한번 해보세요.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지원한 영상을 그 어떻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못 찍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2 기대해 주시고 또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제 사진 좀 찍을게요. 네. 이제 그만 찍을 거죠? 아니 그냥 사진 찍는 거 좀 찍을게요. 가세요 좀 절로. 오랜만이니까. 와 돌말 잘 나오고 지렸다. 그냥 볼래? 오. 잘 나오죠? 이런 거 찍으실 때 그냥 뿌듯하시죠? 어 기분 좋죠. 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옛날에는 이걸 매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블로그 한창 할 때 저 나오죠? 예.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낯서네요. 그리고 이게 안 무거웠거든요? 무겁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자 지금까지 뭐야 왜 갑자기 끝내? BABC 2022 참여 영상에 애니멀로 TV의 테드 안 끝내야지? DK입니다 여러분. 예. 위어왕이고요. 안녕. 어항 사이즈는 1200에 600이고 낙동강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항을 애니멀로 TV